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감이 정말 확실한 한국 대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김치입니다. 줄 서도 아깝지 않은 그 집. 이번 집은 북촌 골목 사이에 위치한 한옥집에서 아주 깊은 맛을 내는 묵은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집입니다. 자, 여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잘 찾아갔어요? 아니, 골목 자체가 굉장히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동네에 갔는데 아, 이 집은 골목을 들어가면서 맛집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었어요. 골목이 맛있는 골목이죠. 네, 남자 세 명이 걸어가기도 좀 벅찬 골목의 크기였고 또 그 옆으로 이제 기와가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감성이 느껴지는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그런 매력 있죠. 여기 이제 묵은지 요리 전문점인데 이제 묵은지 갈비찜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갈비 뜯을 때의 그 약간 적색의 갈비살이 생각이 나. 이게 싹 찢어지면서 그 식감과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럽고 그 양념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날 기다리고 있는 그 맞아, 이렇게. 고 갈비 속살이 아직도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또 1차에 육수를 또 뭐 끓여가지고 그게 고기에 묵은지하고 다 이렇게 들어가서 양념이 스며들게. 저는 웬만큼 이제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한 배로 시게 먹어요. 완전 뭐 거의 못 먹는 수준의 김치를 좋아해서 오모가리 이런 거 좋아하고요. 네. 그 김치찜 먹는데 이제 굉장히 새콤하고 국물이 진해가지고 이제 칼칼하다는 느낌이죠. 여기 또 이제 그 치즈 달걀말이 요거 어땠어요? 저는 딱 먹자마자 느낀 게 맥도날드의 맥모닉 있잖아요. 이게 계란이랑 치즈랑 이렇게 딱 들어가서 모닝 세트 모닝 세트 먹는데 와 너무 부드럽고 이제 김치찜이 워낙 좀 이제 간이 세다 보니까 확 돼지 잡아주지 중화시켜주고 간짠이 있다면 이게 또 느끼함과 짠 이 비율도 너무 좋잖아. 어린 친구가 비유가 아주 좋아. 중요한 게 이제 묵은지 고등어집. 아 여기 또 어떠셨는지. 일단 고등어 굉장히 친하죠. 친하더라.
처음 딱 고등어 찜을 봤을 때 놀랬던 거는 고등어 크기에 다른 게 약간 모양이 최홍만 선수가 싱글 침대에 누워 있는 느낌이랄까. 비유가 좋아. 대단하십니다. 아, 어린 친구가 아주 비유가 좋아. 다리가 밖으로 빠져 있는. 밖으로 빠지고 이제 머리도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고. 아, 이거는 앉은 자리에서 정말 회식을 해야 되겠다. 여기다 라면 사리를 넣어서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겉절이를 얹어 먹으면 그렇게 좋아. 맞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장님은 진짜 장사 잘하시는 손님의 취향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동네는 진짜 뭐 이 집뿐만 아니라 맛없는 식당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동네잖아요. 줄 서도 아깝지 않은 그 집. 이번 집은 모든 음식을 100% 국산 재료만을 사용하고 정말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전문점입니다. 분위기 아주 기가 막히지 않았어요? 분위기 완전 올드스쿨. 올드스쿨. 네. 찾는데 한 차를 한 세 바퀴 돌았어요. 유턴 한 두 번 해야지. 새 차장인 줄 알고.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지 매니저 형이랑 가면서 형, 이 동네에 식당이 있다고? 이런 느낌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도착해서는 딱 그 생각 들었어요. 아, 이거는 기사식당에 그치? 대한 느낌이구나. 그 기사식당에 대한 맛이 좀 보장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치. 아, 맛있겠다.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김치찌개가 대표 메뉴인데 사실은 이제 진하고 걸쭉한 느낌보다는 약간 칼칼하고 깔끔한 느낌. 아니 근데 박찬호 작가님은 완전 진짜 클래식한 김치찌개였다. 예, 그 뜻은 요즘 김치찌개와 다르다는 거예요. 요즘 김치찌개는 더 달아지고 지방이 많이 들어가서 색깔이 주황색을 띠거든요. 여기 김치찌개는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국물이 좀 더 많고. 두부가 되게 중요한데 두부가 딱 먹기 좋게 익혀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한번 끓여두고 끓여둔 걸 다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약간 버터처럼 싹 녹는 맛도 좀 있고. 그래서 예전에 먹던 그 김치찌개 맛이 생각이 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밥이 안 먹으면은 이렇게 찌개에 있는 두부 떠가지고 이렇게 밥에다 슥슥 비벼서 한 입씩 이렇게 떡 먹여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서 저는 찌개 두부 있는 게 좋아요. 항상 그렇게 좀 먹고 김치찌개 먹으면은 항상 추가를 하기 때문에 근데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고기 반 이제 진짜 김치 반 물 반이었어. 정말 맞아. 완전 1대1대1의 비율로 받아줘 받아. 네. 그래서 처음에 좀 고민이 되는 게 김치찌개 가격하고 고기 가격이 똑같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추가 고기 추가 가격이 얼마나 더 주려고 그러나 싶었는데 진짜 남자 세 명이서 간신히 다 먹을 정도로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하나 추가했어요. 그렇게 배부른데도 더 먹고 싶은 맛이에요. 고기 추가 추천합니다.